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모든 간구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에 악하고 나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괴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은혜들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어디든지 함께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 되기 전 보통 이 말씀을 많이들 듣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말씀의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탄생부터 시작하여 죽음까지 전부 다 또 성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신비로운 말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술을 하면서 마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데, 마태는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실제의 마태의 삶을 신학자들이 유추해 볼 때에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마태 그 레위 마태는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때에 우리가 일제시대 말기처럼 독립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애들의 삶이 변절이 되어서 로마에 굴복되어서 로마에 협력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태의 가문,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고 그들과 협력하여서 거기에 기생하여 사는 삶을 살았던 이 세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희망을 잊어버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이 레위 마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왕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그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신앙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때에 나에게도 동일한 고백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 또 어떤 사람은 사이비 조교, 사이비 주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떠한 존재, 복 주는 존재,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 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또한 또 다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셨느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본연의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나의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은 이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의 이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으로는 아주 짧은 면으로 아주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는 신앙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고백하고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속의 계시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오늘 말씀 23절에 답해주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하며 바로 마태의 고백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타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복이며 가장 탁월한 복입니다. 도저히 다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고백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나심, 예수님의 그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신앙 고백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의인아라는 좁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넓게 표현하면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응답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의로운 사람 요셉을 등장합니다.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바로 요셉을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약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가졌고 간음으로 인정되기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요셉은 태중의 아이와 또 그 삶 가운데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오늘 말씀의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참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비밀에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만들어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본연의 뜻,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요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해서 율법대로 삶을 살아내고 가식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요셉으로 인정하고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었고 요셉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사람, 인정하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1절을 저 18절을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뒤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원자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합니다. 이는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보를 계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역사 가운데에 역사 중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으며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사야의 예언이 요셉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이 희미해져가고 역사 가운데 기대할 수 없고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변절할 수밖에 없고 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왕으로 오신 절대 주권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에서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도전에서 피폐해지고 기대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놓여서 엎드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옅어질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갈 것 같은 다윗 왕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세워주셨고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절망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보여주시고 세워가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희망 없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시고 엎드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왕으로 오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과 함께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는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처럼 보였고 가져왔던 신앙과는 다른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네 맘대로 뜻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지 않아, 관습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아, 그 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요셉의 육체적인 아들이 아닌 사실을 2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피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율배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의 왕으로 왕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피는 자신의 요셉의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어진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혈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혈통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요셉의 피가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과 혈통의 주인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혈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어진다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피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러워졌고 감히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왕의 혈통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했고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되어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어떻게 보면 쉽게 믿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고 그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첫걸음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또 관습적인 유대인을 또 삶 가운데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3대 4대 믿어왔던 가문을 통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 앞에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선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또 마지막으로 내 삶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도저히 아무것도 쳐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환영하고 진정으로 왕으로 섬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죄를 사함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렀으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것들을 신앙으로 고백하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갔던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성장하여서 이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고백할 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가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많은 나에게, 제 많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오늘도 삶 이루어 나가시기를 오늘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도 삶을 살아내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 응답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질병 연약함 모두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에 두려움 있고 낙심 있을 때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하나님 앞에의 그 새로운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